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첨성대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경주에 왔습니다. 이 경주가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지 사이사이, 그다음에 관광지 둘레길에다가 맨발 걷기 길을 너무도 잘 조성했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저도 경주에 와서 경주 남산 등산도 하고 맨발 걷기 길 이것도 보러, 그리고 저도 좀 맨발 걷기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정말로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눈이 시원하고 이 녹색이 온통 깔려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맨발 걷기 할수 있는 곳이 이 경주가 맞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맨발 걷기 하고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사실 맨발 걷기 하시면서 우리 아마누들이 도움 너무 많이 받았다는 답글,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맨발 걷기 하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져서 도움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또 나왔는데요. 여러분, 맨발 걷기는 여러분들이 만약 항암을 하시는 중이라면 한 30분 전후가 가장 적당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하시면 1시간 이내. 만약에 이제 항암을 다 종료하고 컨디션이 많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이내 정도에서 본인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이 맨발 걷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환우분들이 이 암을 이 맨발 걷기만으로 눈 녹듯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7시간, 8시간 맨발 걷기 하면서 본인 체력이 사실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체력이 너무 저하되고 면역력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분들도 제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치료는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다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너무 극도로 미는 그런 치료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발 걷기 하는 것도 다른 치료와 조화를 이루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표준 치료들, 이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되니까 7, 8시간, 이거는 너무 무리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항암 중이라면 30분 전후, 그다음에 항암 종료 후라면요, 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면역력 올리고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상황으로 이 치료를 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경주 첨성대에 있는 곳에서 맨발 걷기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고요.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치료에 관련해서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발 걷기 하고 돌아갈게요.